다시 원래 작업하던 거로 와서, 자, 폼도 파티큘러처럼 요 파티클의 종류를 스피어나 뭐 글로우 스피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스타 이런 거 말고, 네, 스프라이트나 텍스처드 폴리건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볼 건데, 포토샵을 실행해서 해볼게요. 포토샵을 실행해 보시고요. 자, 포토샵으로 왔어요. 새로 열어볼게요. 자, 위드랑 하이트를 250으로 좀 작게 갈게요. 250픽셀, 그 다음에 72 레졸루션, RGB 컬러, 트랜스퍼런트. 오케이 하시고요. 여기다가 육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리건 툴 있죠? 폴리건 툴로 해서 지금 이게 오각형인데, 네, 위에 사이드가 있어요. 사이드를 6으로 하시면은, 네, 자, 육각형으로 할 수 있고요. 가운데서부터 드래그 하시면서 크기를 맞춰 보시고. 오케이. 자, 뭐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대략 가운데쯤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평평한 부분이 아래 위가 되게 맞춰 보시고요. 요거를 세이브를 할게요. 저장을 하시고, PSD로 일단 저장을 하시고, FX로 가서, 자, 프로젝트에 임포트로 불러올게요. 자, 불러오실 때 추주 레이어,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 돼요. 일단은 아래로 내려주고, 자, 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폼을 선택하시고요. 자, 파티클로 가서, 여기서는 좀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텍스처드 폴리건, 텍스처드 폴리건으로 하시면은 이제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방향이 이제 돌아가 보이게 되죠. 텍스처드 폴리건으로 하시고, 텍스처 레이어에서 육각형 PSD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개수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 지금 육각형이 좀 잘 보이려면은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 인 X를 지금 100으로 일단 놔볼게요. 그리고 파티클 인 Y는 한 80. 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쭉 키워볼게요. 밑으로 가서 사이즈를 한 8 정도? 8 정도 하시면은 또렷하게 보이나요? 네. 자, 카메라로 돌려보시면은 이런 느낌. 네, 각자 이렇게 보이는 상태고요. 네. 아래 위가 조금 겹쳐져 있는 것 같죠? 위로 가서 파티클 인 X, Y, Y를 조금 줄여야 되겠군요. 파티클 인 Y를 한 75 정도 해볼게요. 파티클 인 X는 한 105 정도로 약간 올려볼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하나가, 네, 육각 형태로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정면에서 보면 뭔가 이상해요. 파티클이 약간 지금 비스듬하게 있죠. 네, 이게 왜냐면 X로테이션이 지금 마이너스 45도로 돼 있어서 예, 요 상태로 처음에 지금 파티클이 돌아 있어요. 그래서 X로테이션을 예, 0으로 놔주세요. 0으로 놓으시면은 예. 자, 그 다음에 카메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은 이제 정면을 향해서 파티클들이 다 있게 될 거고요. 예, 아까는 각도가 예, 조금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건이 등장할 때 지금 X로테이션, 요 기본 로테이션에 따라 맞춰지게 되는데 자, 일단 지금 파티클이 예, 정면을 보는 상태고 자, 이제 카메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옆으로 돌아가 보이게 되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네. 위쪽으로 살짝 기울여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일단은 이렇게 보고 네. 마우스 휠 누르면 이동 자, 이런 상태고요. 자, 일단 구도를 좀 잡았어요. 얘를 좀 색을 줄까요? 지금 색이 자, 쉐이딩 예, 섀도우 올렛은 지금 예, 온 상태로 돼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예. 오페시티는 뭐 15에서 20, 뭐 그 정도로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컬러를 지금 파티클에 컬러를 줄 건데 컬러가 선택이 안 되죠. 컬러를 지정하려면은 그 파티클 타입으로 가서 파티클 타입을 텍스처드 폴리건 필 이걸로 바꿔 주셔야 돼요. 폴리건 필로 하시면은 밑에서 컬러를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색으로 변경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약간 지금 청색 쪽으로 맞춰 볼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트랜스포 모드. 예, 요거 지금 스크린 상태, 예, 노말, 스크린이나 노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노말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약간 좌로.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 나타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폴리건이 지금 표현이 되죠? 예, 폴리건의 회전을 좀 만들 거예요. 다시 레이어 맵으로 와서요. 그 레이어 맵에 보시면은 예, 로테이트가 있어요. 로테이트. 사이즈는 이제 그 파티클의 크기가 변하게 되고 로테이트가 있는데 지금 예. 그 레이어 4Z, 예, XYZ가 있죠? 예, 회전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면은 지금은 예, X축, 예, 앞뒤 회전이니까 예, 이걸로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레이어 4X로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맵 오버는 이건 예, XY, 예, XY로 하시면은 얘가 회전이 돼요, 이렇게 갈 때. 자, 이제 렌더링에 압박이 오죠. 네. 자, 약간 화면을 네, 50%로 이렇게. 네. 자, 여기서 회전이 이루어져요, 같이 이렇게.
자, 지금 너무 진한 부분을 약간 수정을 조금 해볼게요. 그라디언트로 가서 네, 지금 그라디언트 요 패턴대로 네, 그대로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웨이브 월드 노이즈죠. 노이즈의 컨트라스트를 조금 약간 낮추고 컨트라스트를 한 120으로 조금 낮췄어요. 자, 지금 이제 회전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 회전에 대한 각도 조절은 다시 폼 선택을 하시고 폼에 지금 옵션들이 되게 많죠. 레이어 맵에 아래쪽에 로테이트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스트렝스가 있어요. 스트렝스가 지금 180이라 얘가 이제 180도 범위 안에서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거를 좀 조절하시면은 회전 각도를 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20도 정도로 조금 낮춰보시면은 자, 회전이 되긴 하는데 좀 완만하게 한 130? 그 정도? 너무 옆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으시면은 될것 같아요. 135도? 이 정도면은 될것 같군요. 오케이. 그래서 파티클에 대한 회전까지 이렇게 표현을 또 해볼 수 있겠어요. 육각형이 좀더 또렷하게 보이려면은 저희 사이즈를 육각형 사이즈를 더 키워주고 사이즈를 9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파티클의 개수를 약간 줄여서 파티클인 X 한 95, Y는 한70 정도 이렇게 Y를 한65 이렇게 줄여서 더 또렷하게 또 보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색상을 여러분이 또 바꿔보시고요. 약간 이런 색으로 이렇게 자, 트랜스프 모드 스크린으로 하는 게더 멋있겠군요. 이렇게 해서 음영하고 밝기까지 같이 표현. 아래 위 개수가 조금 겹쳐 나오나요? 개수를 파티클 인 Y가 60.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여러분이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티클로 뭐 여러 가지 또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파티클도 이렇게 뭐 타이틀 등장하는 파티클 자체 파티클 말고 포토샵의 이미지 활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게또 이제 마지막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디스퍼스 같은 거를 이렇게 쫙 흩어지면서 사라지는 페이드아웃을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흩어져 있다가 모이면서 웨이브가 나오고 뭐 타이틀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기존의 뭐 디스퍼스나 프랙탈 필드 이런 기능하고 같이 또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은 등장 퇴장 사라지고 등장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표현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도형들이 또 필요하시면은 포토샵의 도형이나 어떤 커스텀 도형들을 또 활용하셔서 폼의 파티큘러도 그렇지만 폼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런 폼을 활용해서 약간 미디어 아트 같은 표현을 하는 타이틀을 해봤는데요. 뭐 이런 것도 어떤 미디어 아트, 우리가 이렇게 돌출되는 거 시네마 4D로 제작을 해봤는데, 이런 폼 이펙트를 활용하시면은 이런 이제 파티클이 돌출되면서 글자나 로고, 타이틀 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지금 핵심적인 게요 레이어 맵 기능이거든요. 요 레이어 맵 기능. 주로 정면으로 보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맵 오버는 이렇게 그러니까 파티클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맵 오버는 XY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동하는 위치. 예, 이동하는 위치가 정면을 볼 때는 앞뒤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Z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X나 Y는 이거는 좌우 상하로 이 파티클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큰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요 맵 오버에 또 XY 예, Z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 추후에 다른 예제로 여러분이 이제 예, 하실 거예요. 이거는 Z축으로 여러 개가 변화되는 그런 걸또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맵 기능 살펴봤어요. 전에 그 글자 부서지거나 나타나는 거를 하실 때 프랙탈 스트렉스랑 디스퍼스 활용했었죠. 이것도 예전에 했던 예제 잘 되새김질 해보시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여기까지 오늘의 예제를 마무리를 할게요.